한인이 제작한 20분짜리 웹시리즈 영화가 기키 영화제에서 후보작에 올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키 영화제는 특별한 영화 매니아들의 잔치입니다. 김지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직으로부터 갑자기 아들을 납치당하는 주인공. 아들을 되찾기 위한 목숨을 건 아버지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더 디비전이라는 독립 영화입니다. LA 필름스쿨에서 시사회를 가진 더 디비전은 한인사회 최초의 웹시리즈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할리우드에서 한인 감독들 중에서 이런 웹시리즈라는 장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한인 감독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인으로서 그래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단편 영화라든지 아니면 웹시리즈라든지 이런 인디펜던트 프로덕션 그런 장르들이 사실은 영화 산업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분 상영 시간에 인터넷 단편 영화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더 디비전은 할리우드 영화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고 큰 스케일이 인상적입니다. 이 영화는 빠르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액션과 스릴러까지 가미되면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It was really great and very exciting and full of emotion at the same time. It's really pretty cool. I think people should check it out. I think audiences will very much enjoy it. 더 디비전의 주연을 맡은 앤드루 보헨은 메가폰을 잡은 에리곤 감독의 연출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Working on the division has been a terrific experience. Eric is the Korean Spielberg, so it's just a matter of time until the rest of the world figures that out and catches up. 더 디비전은 할리우드 매니아층들의 영화 축제인 기키 어워드의 후보작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는 유일하게 웹시리즈 경쟁 부분에 진출해 5편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SBS 김지호입니다.